틀어서 봤을 때는 이곳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이곳 건강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 제가 왜 통틀어서 얘기했냐면 은지 학생 말고도 우리 모두가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은 부위거든요. 국민 걱정 질환 2위,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보다 먼저 시작되는 연골 연하증. 남성보다 주로 여성에게 발생. 젊다고 방심할 수 없다.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연골 연하증. 우리의 관절 건강, 연골 보호에 달렸다. 연골 건강은 시간 싸움. 평생 쓰는 무릎, 연골의 유통기한을 늘려라. 어머, 연골 연하증이 뭐예요, 선생님? 아, 연골 연하증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아니요, 아주 포스타임에 포스타임. 이게 우리의 무릎 모형이거든요.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하면 보통 무릎 모형 중에서도 여기 위에 있는 허벅지 뼈와 밑에 있는 종아리 정강이 뼈를 중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무리가 오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연골 연하증은 주로는 여기 연골이 아니고요. 여기 연골에 문제가 가는 경우예요.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허벅지 뼈랑 정강이 뼈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앞에는 네. 동그랗게 쓸개골이 있잖아요. 여기 네. 보이는 네. 근육에 가려져 있는 이 쓸개골 있는 쪽도 이 뒤에 연골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연골이 원래 연골이라는 건 우리의 그 뼈와 뼈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주고 이런 무게나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려면 네. 적당한 탄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네. 연골이 마치 두부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게 연하증인 거예요. 그렇게 흐물흐물해지면 연골이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렇죠. 두부 같으면 또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좀 충격이 가면 으스러진다거나 깨질 수도 있고 변형이 오기도 쉬운. 이게 이제 연골 연하증이고 주로는 쓸개골 연골 연하증이라고 해서 이 쓸개골 뒤에 있는 연골에 가장 많이 오는 증상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들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골 연하증도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연골 연하증 같은 경우는 네. 20, 30대 발병률이나 40, 50대 발병률이나 비슷해요. 보통은 청장년층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하이